이른바 아까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쩌다 한번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은 무지무지 큰 공간이고 한 바퀴 다 제대로 보려면 다리가 아파서 보지도 못하지만은 여기에서 평생을 갇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바깥을 나가지 못해요. 한번 들어오면은 특히 또 궁녀들 같은 경우 들어오면은 죽을 때나 돼서 나가는 겁니다. 왕비나 그래도 신분 있는 사람들은 나갈 수는 조금 있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을 정말 잘 꾸며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맨날 보는 그 꽃 또 보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꽃들을 만듭니다. 더군다나 겨울에도 겨울이라 하더라도 볼 수 있죠. 매화나 이제 동백 같은 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꾸몄다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꾸민 계단이다 해서 화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뒤가 이렇게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항상 도라고 하는 건 땅도 혈맥이 있고 도도 맥이 있고 다 항상 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걸 보면 저 이걸 뭐라 하냐 아미산 굴뚝이라 그래요. 여기를 지금 아미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도교의 이상사회가 바로 아미산입니다. 그 아미산을 조성을 해놨는데 원래가 여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경회루를 파면서 나온 어마어마한 흙들이 있죠. 그걸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요 지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 백악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한북정맥으로 해서 백두대간으로 이렇게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두대간의 이 기맥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맺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맺히는 곳이 저 응복맥이죠. 응복맥 저 끝에다가 만드는 것이 종묘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산 굴뚝이라 아우 저 감나무도 있네요. 감도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압인 날은 이렇게 해서 그죠 그으름이 되고 그래서 모처럼 그 이거저거 온갖 정사에 피곤하니 그 중궁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죠 쉬는데 방해될 겁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저렇게 굴뚝을 두고 그런데 굴뚝을 저기다 둔데 화계 위로 올라가니 시커먼 굴뚝 두면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저 붉은 흙으로 해서 벽돌을 저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붉은 벽돌만 하자면 또 벌겋게 또 하나 있는 게 또 그것도 오히려 흉물스럽겠죠. 그 조금 시린 눈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굴뚝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기 중동에 가면은요,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걔네들은 뭘 그렇게 장식하냐, 우물을 그렇게 장식을 해요. 걔네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물을 그렇게 호화롭게 장식하는 나라는 또 그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 굴뚝, 그래서 굴뚝이 뭐냐면 국보가 되는 나라입니다. 저 자경전에 가면 자경정 굴뚝, 아미산 굴뚝, 이것도 국보든가요? 이렇게 되죠. 연꽃이나 수련 같은 거 아마 피우면 참 이쁘겠죠. 여름에 위에서 피어나면. 아, 이렇게 끼우는 거. 그러니까 오시면서 저 뒤에 벽을 보시고 오세요. 담. 담장도 참 이쁘게 꾸며놨죠. 자, 수부 등등. 원짐은. 크게 복받아라라는 의미요. 전부 다가 오래 살고 복받고 그저 수부복 뭐 이런 글자 모양으로 돼 있고 벌집 모양으로 돼 있고 또 뭐예요 만자 형태로 돼 있고 뭐 등등등등 최대한 이쁘게 꾸몄죠. 올 저기 출입문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여성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보면 여기 벽도 그죠 다 꽃담으로 돼 있죠. 입니다. 이름에서 자경전 하니까 자자를 쓰면은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한테 썼겠죠. 그래서 대원군이 이 누구죠? 대원군이나 그 마지막에 그 대비 누구예요? 조대비. 아, 조대비를 위해서 예 지은 집이 바로 자경전입니다. 일부 보면은 그 대비는 그러니까 어르신이니까 서쪽에 두면은 빨리 죽어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대비전은 동쪽에다 이렇게 둡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중국의 천자로 보자면 태우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배치된 것을 보고요. 이전에 보면은 요 앞에도 큰 벼룩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뽑혔네요. 일본인들이 이른바 같은 건물에 전이 있고 각이 있네요. 그죠? 저쪽은 동편으로 돼 있어서 시원하게 좀 쉬시라 그래서 청연루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맑게 잔치하면서 쉬는 거. 다시 말해서 여름날 이제 문 열어놓고 또 뭐 저기 차 아침에 해를 바라보면서 그죠? 이 차를 마시거나 하는 딱 그게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요 뒤로 넘어가시면 이름하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굴뚝이 나올 겁니다. 이들은 자경전 뒤에 있는 바로 굴뚝담입니다. 아미산 굴뚝이 이뻐요. 이게 이뻐요. 아미산이서 이쁘죠? 그거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배치를 같이 해서, 그죠? 자, 어쨌든 이 굴뚝에다가 할머니 심심하지 말라고. 말이 할머니지. 요즘으로 말, 그죠? 젊으신 분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런저런 문양을 두었는데, 자, 맨 위에 있는 게 저 뭐 가운데, 이쪽에 있는 게 뭐예요? 하기에 입에다 물고 있는 게 뭘까요? 어, 버섯은 버섯인데, 영지 버섯이겠죠? 그죠?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 다음에 불로초, 영지버섯보다 보통 불로초 이렇게 표현하죠, 불로초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저 괴수같이 생긴 게, 제가 아마 나타 뭐 이런 걸로 표현할 것 같아요. 나타라고 하는 동물. 어, 맨 밑에 저 두 마리는 저기 쟤네들이 불가사리죠? 어. 그 다음에 좌우 양쪽으로 어쨌든 하기, 불로초를 물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대비가 오래도록 만수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비는 그런 마음을 담아냈고, 그 다음에 요 넓은 하얀 회백칠 한 데다가,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저 기와를 구워서 저렇게 다 박은 거예요. 그죠? 구워서 박은 건데, 맨 이쪽에 서쪽부터, 오른쪽부터 한번 보세요. 뭐예요? 밑에 물은 조수가 있죠, 물. 그죠? 물이 있으니까 조수.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국화. 소나무. 소나무 저 위쪽에는 구름. 그 다음에 소나무 아래쪽에는 사슴 말고, 이 왼, 저기, 오른쪽으로 뭐, 꽃 핀 거 뭐 하나, 저게 불로초 같죠? 불로초들인가 보다. 어, 네네. 그 다음에 또 사슴. 사슴도 꼭 암수가 있어야 되죠? 그 사슴도 입에다 불로초를 물고 있네요. 아이, 참. 네, 그 다음에 또, 거북이, 또, 학, 그 다음에 사슴, 또 대나무, 어, 해, 맞아, 해도 있고, 그죠? 뭐, 연, 그죠? 연도 있고, 또, 어, 포도도 있고, 어, 포도. 포도는 원래 제 여성들의 다산을 상징하죠? 다산 상징하는 저걸 갖다 잘 끌어다 쓴 자들이 롯데백화점이죠? 자기들 돈 많이 받은 롯데백화점 포도니까. 대나무. 그러면은 대체로 십장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해, 달, 달은 아니지, 해, 구름, 그 다음에 솔, 소나무, 그 다음에 거북이, 학, 대나무도 있어요? 어, 자, 대나무 있나요? 어, 십장생은 다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죠? 돌멩이 참, 돌. 야, 밑에, 저기보다 돌로, 이쪽은 돌이고 저쪽은 물이네, 그죠? 가운데는 물이고, 돌. 그 다음에 이제 구름 문양들. 이, 여기는 별로, 벽돌로 모양,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구름 모양을 가진 것이, 문양을 가진 건 우리나라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름 문양이에요. 온갖 구름 문양들. 진흙하고 섞어야만이, 저게 그, 저렇게 한번 굳혀놓으면은요, 돌멩이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그 흙이랍니다. 그걸 사마토라 그래요. 어, 세 가지를 배합.